대부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 매매 창시자 정재웅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 2 수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웅 전문가입니다. 오늘 낮 최고로 체감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밤에는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럴수록 일단 몸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주식시장도 따뜻하기만 한 게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썩 따뜻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추운 그런 하루가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날씨도 그렇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추운 날이 오면 다시 또 여름이 오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날이 있으면 다시 반드시 올라가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움츠려들거나 후회 혹은 걱정, 고민 이런 부분들보다 희망을 좀 갖고서 좋은 종목을 찾는 그런 일을 열심히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도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거래소 시장 1900선 딱 걸쳐서 마무리가 됐어요. 1900.16. 약 0.2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33.06포인트, 약 0.2% 정도 하락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환율은 오늘 급반등이 좀 나아졌었죠. 1094원 90전, 약 8원 20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자, 여기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 4천억이 넘는 그런 매도를 좀 보여줬거든요. 4천억대의 매도를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조금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기관들이 이제 1900선 부근부터는 매수, 즉 방어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4천억 가까이, 395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또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2천억대, 거의 2100억 정도 매수 우위가 좀 들어왔었죠. 이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 봤으니까 코스닥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은 533포인트로 좀 마감이 됐었는데 양매수입니다. 개인들만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 기관 싹 다 쌍끌이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여기저기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을 좀 보게 되냐면, 지금 최근에 뭐 유가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고 FOMC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코스닥 추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개장하고 난 뒤에 매도였다가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급격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개인들은 차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일단 어찌됐든 간에 개인 투자, 이 개인 쪽 같은 경우는 참 외국인 쪽과는 상당히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전히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로 일단 접근을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죠. 시장이 딱히 보게 되면 올라갈 만한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모멘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는 점, 그 부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거고. 전날 지난주 이번 주 들어서면서 계속 유가가 급락을 나왔었단 말이에요. 어제도 급락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화학주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어제부터 반등이 좀 나와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 유가가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계속 화학 섹터 중에서는 얘기했던 종목군들인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초과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초과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부분들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아름대로 주가는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LG화학도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다음에 OCI가 모처럼 만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고, SKC 같은 경우도 4%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는 아마도 차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한 계속 2주 정도, 2주, 3주 동안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롯데케미칼도 이제 바닥을 그런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즉 에틸린에 대한 공급, 이 타이트한 공급 부분들, 이 부분들로 인해서 마진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포트를 꾸리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시간에 수급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차트의 기술적 차트에 대한 유형이나 이런 것들 좀 몇몇 종목군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은 잠시 뒤에 화면을 좀 보시면서 다시 복습을 할 테니까요.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재현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시작해봐야겠죠?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상한 것들만 갖다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 즉, 뭐 이것저것 다알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가 없는데, 물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이것저것 다 찾아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핵심적인 부분들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걸 매주 수요일날 해드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나머지 뭐 기술적 분석 뭐 이런 부분들, 딱 보면 다들 기술적 분석 하시잖아요. 그분들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뭐 기술적 분석 갖다 이렇게 쫙 하는 거, 물론 저보다 빼어나게 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딱 잣대기 딱 갖다 대면 딱딱 맞아 떨어지죠. 잠시 뒤에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지난 주장의 이슈 키워드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 중소형주에 대한 상대 강도입니다. 즉 중소형주, 이 검정색 선으로 되어 있던 게, 검정색 선으로 되어 있던 게 중소형주에 대한 상대 강도거든요. 이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가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고 횡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결국 중소형주장이 펼쳐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올라가는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대형주들이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일단은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아요. 실적이 좀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니까, 안 좋죠? 자, 다 읽을 수 있죠? 실적입니다, 실적. 이렇게. 실적이 좀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섹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많이 급등이 났었죠? 그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대형 섹터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 들어가겠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부 정책이 됐든 어떤 이슈가 됐든, 최근에 삼성이 이슈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삼성이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들 기업들,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사물인터넷 쪽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은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종목군들은 개별적으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올해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부분들은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실적.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실적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동심한길 지난주 때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필히 외국인들 수급 체크를 해보라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나게 된다라면,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진행이 된다라면 변동성이 커질 것입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첫날, 지난주 수요일날 수급체크를 해드리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만기일, 동시만기일 때까지 계속적으로, 오늘까지도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 원인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제일모직 때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이었어요. 삼성 SDS가 상장을 했죠. 삼성 SDS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죠? 요 모양새하고 제일모직하고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즉, 삼성 SDS를 기관 쪽에서 처음에 매수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기관 쪽에 매수를 했다가 얼마 뒤에 외국인들이 좀 따라왔었죠. 외국인들이 좀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매수입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공급가 밴드가 45,000에서 53,000원인데 확정되는 가격대는 나왔겠죠. 유통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25%가 좀 넘게 있고 총 유통 가능 주익수 거래할 수 있는 게 2,600만 주 가까이 된단 말이죠. 거래량이 좀 상당히 커지겠죠. 그러면 그쪽들로 아마 자금이 많이 쏠릴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그런 종목군들은 즉 횡보가 나고 이 종목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즉 삼성그룹주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급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일단 외국인들도 매도가 오늘 4,500억대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은 아마도 이 제일모직을 매수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 상장을 했을 때 어떠한 흐름들이 나오는가, 제일모직이 탄력으로 받고 상승을 해주는가, 그렇다면 주변주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점을 쭉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쪽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FOMC에 대한 그런 얘기들, 상당 기간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었죠. 뭐 그것도 뭐 별게 크게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했고,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종목까지 말씀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어떠한 부분들, 바닥권 탈피 종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래량과 수급을 체크하십시오 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파트론하고 인터플렉스, 네페스 이런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파트론이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지난주였었죠. 지난주 말 정도에 한 번쯤은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좀 해드렸을 거예요. 네페스까지도 마찬가지죠. 차트를 일단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진짜 올라갔는가? 아니면 떨어졌는가? 일단 하나씩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은 파트론이죠. 자, 파트론을 보시게 되면 제가 방송을 수요일 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수요일 날. 그죠? 이날이 수요일이네요. 자, 이날이 수요일이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량 실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거래량이 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난 이후 보게 되면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죠? 하락 추세대가 되고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수급적으로도 좀 체크를 해봤어야 된다 그랬죠? 수급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수급이 괜찮죠.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지만 그래도 봐도 매수를 해주고 지금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지난주였었죠. 지난주 금요일날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가 여기서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저점 눌림목을 받고 난 이후에 움직임이 나왔었죠. 전고점을 넘어갔을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 따라가서 매수죠, 뭐. 그러면 요 폭만큼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요 폭만큼 이렇게. 그럼 목표가가 찼단 말이에요. 목표가가 차면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쉬었잖아요. 쉬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11선 지지를 받으면 내일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가를 좀 찾아보면 되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13,000원 자리대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자리대가 목표가가 되겠죠.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 자리대에서부터 올라갔단 말이에요. 저점 나왔죠? 그럼 이 잣대기로 그대로 갖다 붙이면 그 다음 목표가는 14,000원대 여기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럼 목표가를 뭐 한번 털어줬으니까 눌림목 잡아서 21선이 됐든 11선이 됐든 수급적인 체크해보고 거래량 보면서 아 이 종목 괜찮겠다 싶으면
매수를 해서 그 다음 마디, 전고점 넘어간다라면 그 다음 마디로 목표가를 잡아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14,000원대까지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수익이 났네요. 그죠? 종목 선정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종목은 뭐가 있죠? 인터플렉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인터플렉스를 좀 보게 되면 인터플렉스 어때요? 지난주 수요일날 유날이네요. 유날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유날 해드렸는데 유날은 마디로 얘기해드리진 않았을 겁니다. 왜? 종고점 자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241선도 있고 일단 이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고, 그리고 난 이에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 박스가 있으니까 이 박스의 이 값대로 갈 겁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움직였었으니까 이 폭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폭만큼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전고점 목표가, 그렇게 하면 한번 덜어주고 난 이후에 다시 수급체크, 그럼 수급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수급체크를 해보면 여전히 외국인들 이 거래를 매도하자면 물량 크지가 않네요. 그죠? 기관애들 물량 크게 많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를 보자고요. 11선 지지, 즉 전고점 자리 때 매물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눌림 조정 나왔을 때 한 13,000원대, 14,000원에서 13,000원 후반대 정도 이 자리 때 한번 저점 매수 노려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고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일단은 요 마디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럼 그 자리 때는 17,000원 정도 때, 요 자리 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 때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인터플렉스가 실적이 좋아서 간 게 아닙니다. 실적이 정말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그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실적이 돌아서려면 조금 멀었습니다. 그 점을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네페스예요. 자, 네페스 보자고요. 네페스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수요일이었었네요. 그죠? 12월 10일 날 했었네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아버렸네요. 그죠? 조정을 받고 올라갔는데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 폭만큼 이렇게 됐으니까 중기적으로 한 마디가 나오려면 요 폭만큼에 대한 올라감 목표치, 그러면 이 자리 목표치가 약 9,000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럼 적어도 한 12-13%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정도 자리 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 한 마디에 대한 목표치가 있겠지만 다음 마디에 대한 요 목표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제가 저점이 형성이 됐고 치고 올라간다라면 요 마디만큼 올라가겠죠. 그럼 그 자리 때도 9,000원대 얼추 초반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요 자리 때를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페스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역배열 종목인데 거래량이 터진 종목군들, 그리고 또 하나는 61선 위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라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또 하나는 거래량 증가가 되면서 수급까지 따라오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하자라는 거, 이 유형을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정배열 초입이에요. 정배열 초입. 그죠? 정배열 초입인데, 정배열 초입은 다 누구나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배열 초입은 여기서 조건은 하나예요. 조건 두 가지죠. 실적 또는 이슈. 실적이 좋은 주식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슈 같은 거, 어떤 뭐 사물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바이오가 됐든 제약이 됐든 이슈적인 부분들로 시장에서 좀 뜰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속히 말해서 뭐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 나름대로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로 해서 얘기했던 게 SH에너지와 KLNET, 아비코전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한번 하나씩 보자고요. SH에너지와 지난주 수요일 날 얘기했을 때가 요때, 12월 10일 날, 요날, 그죠? 급등했죠? 그죠? 근데 목표치를 이거 얼마 잡아드렸어요? 제가 앞자리 숫자 바뀌는 거 2,000원 잡아드렸을 겁니다. 2,000원. 왜 그랬을까요? 주봉을 보자고요. 주봉 바닥 찍고라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저점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점 나왔단 말이죠. 여기,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전고점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갖다 붙이면 되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 자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치 찼으니까 쉬어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쉬었다 가야죠. 네. 쉬었다 가야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조정받은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미 늦었죠. 이미 팔고 있는데, 누구는 팔고 있는데 누구는 사고 있습니다. 재물량 다 받는 거죠.
그러면 속 시원하게 그냥 쫙쫙 뿌려주는 거죠. 기다려야죠. 이격이 과도하게 버린 종목 하지 말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왜 보느냐? 실적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적.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자, 작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작년에 보시게 되면 매출액, 영업이익인데, 2013년도 한 해 동안 벌었던 게 영업이익 64억이었습니다. 64억. 당기순이익이 46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보게 되면,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를 이렇게 보자고요. 매출은 500억, 600억대, 590억대란 말이에요. 근데, 영업이익은 1분기 22억, 2분기 60억, 3분기 60억이에요. 한 해 동안에 벌었던 그거를 단 한 분기 만에 벌어들였다는 얘기예요. 제 3분기 실적 좋다라고 얘기했죠. 또 하나, 단기 순이익이 1분기 18억, 2분기 40억, 3분기 51억. 단기 순이익 작년에 46억 했습니다. 누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110억이에요. 110억이 넘습니다. 아니네요. 109억이네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엄청나게 실적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또 셰일가스 관련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테마의 흐름으로. 아니죠. 실적이죠. 실적. 3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아마 4분기 실적도 좋을걸요.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이 종목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000원대 이하권 역에서는 사도 좋다고. 그죠? 그러면 따블이네요. 따블. 충분히 실적이 좋았던 그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받쳐줄 수가 있고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은 매수해도 좋습니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 날 관심 있게 봤다면 적어도 20% 이상은 먹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 종목이 뭐였었죠? KL넷이었었어요. 자, KL넷 봅시다. 얘도 정배열 초입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정배열 초입이었는데 전고점을 넘어갔었단 말이에요. 전고점을 넘어갔다가 바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네요. 그죠? 요 이 값으로 보게 되면 요 폭만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요렇게 움직였으니까 이 폭만큼 움직여야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목표가. 오, 기가 막히게 딱 맞네요. 3,100원. 목표가가 왔으니까 쉬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이 친구는 정배열 초입이 이제 정배열 초입에서 확산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모니터리 쪽에도 관련이 엮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러면 또 하나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실적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실적 한번 보자고요. 마찬가지로 실적을 보게 되면 얘가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실적 그다지 썩 좋지가 않네요. 작년 9억 했네요.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보니까 18억 정도 했네요. 뛰어나게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적자가 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분들은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니까 정별 초위권역에 있다. 그러면 이 종목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볼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렸겠죠. 그러면 수요일날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요날이네요. 요날에 종가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2,800원 정도였으니까 한 8% 정도 밀려있네요. 근데 그 전고점 돌파 시도까지 나왔었죠. 단기적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했는데 일단 이 종목을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월봉이도 60개월 선을 일단 안착을 해줬거든요. 지금 몇 개월 동안 해주지 못했던 거를 이번 달에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안착만 하면 될 것 같아요. 60개월 선을. 주봉 같은 경우들에도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일봉도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정배열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마 크게 뭐 마음고생을 시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아비코전자네요. 아비코전자는 뭐 횡보하고 있었죠? 횡보하고 있었는데 뭐 별반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네요. 자, 실적 한번 보죠. 실적을 보게 되면 어때요? 작년에 39억 벌었습니다. 2012년도, 2011년도 적자였다가 작년에 턴어라운드가 했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네요. 1분기 16억, 2분기 26억, 3분기 21억, 그러면 총 63억. 3분기 만에 작년에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는 거. 재무구조 좀 괜찮네요. 수급 한번 볼까요? 뭐 수급도 딱히 문제될 부분들은 없네요. 근데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니까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 한 차례 상승과 조정, 상승과 깊은 조정을 받으면서
이평선을 이제 모아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 때에서는 이제 흔들리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나보면 알 겁니다. 인덕터 공급하고 있죠. 나름대로 실적이 좋습니다. 4분기 때도 뭐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시 때는 투자 마인드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얻지 않겠느냐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태까지 지난주에 한 6종목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저것 좀 해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연말이나 연초 뿐만이 아니라 주식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역별에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근데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있어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은, 진정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역별에 사는 게 맞습니다. 그 역별에 사는 게 맞는데 거기가 바닥이겠거니라고 매수를 했지만 지금 올해 들어서 보게 된 역별 종목들이 한없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역별만큼 좋은 주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아니죠. 사기죠. 사기.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장을 흐름을 못 읽는 사람들이 역별만큼 좋은 주식 없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빠진 주식만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 믿으면 안 되고 제 말을 믿으세요. 제 말을. 그러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지난주에는 수급적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봤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오늘은 HTS를 좀 활용한 부분들을 좀 자료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자고요. 국내 시장에 대한 현재 상황을 좀 보시면 수급이 상당히 좀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10일 날부터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쪽에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지금 6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강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동시만기일 땐 7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4천억대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도 제1모직에 대한 그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내일 뚜껑을 열어보면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기관 쪽에서 받침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기관 쪽에서 그래도 5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괜찮습니다. 근데 외국인 쪽에서 저렇게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지수가 올라가기는 좀 당분간 쉽지가 않다라는 거. 왜? 그래도 큰 자금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팍팍 사주는 게 외국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적인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 유입이 진행이 돼야지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보다는 좀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겠죠. 거래소 시장은 이런 그런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 화면은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매수와 매도 혼조를 좀 보이고 있죠. 그죠? 혼조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적적인 부분들만 따져보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올해 시장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에는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들 종목군들이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시장까지도 이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포지션이었단 말이에요. 올해 한 해 동안은 매수한 물량이 수천억에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 안 좋을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더 아주 그냥 어이가 없죠. 올해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급하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급하게. EPS 증가치라고 하죠.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상당히 12월 달 들어서 급격하게 밀려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거 올해 7월 달에 ENS 만기예요. ENS 만기로 도래되는 거란 말이에요. 7월 달에 분명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 2월달, 3월달 또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이 엄청난 ELS 만기 물량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낙인까지 다 나오고 탈탈탈 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역별 종목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ELS 상환 예상 금액이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그럼 엄청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실적이 좋은 주식을 매도할래요? 아니면은 실적이 안 좋고 빠지는 종목 매도할래요? 실적 안 좋고 빠지는 종목군들 매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역별에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횡보하다가 한번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ELS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4분기에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 별로고 대형 섹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여전히 경기 민감주도 올라가게 된다면 아 이제 저점 나왔구나라고 나온 생각 때문에 저점 매수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다면 화면을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여전히 똑같은 부분들이죠. 국내 시장의 현재 상황이에요. 실적 안 좋았어요. 그죠? 수급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소 시장의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거래 대금이 늘어날 때 상승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다시 또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조금 늘어날까 말까 하는데 전저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리 때가. 만약에 요 자리 때가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올해 초에 형성돼 있던 1880자리 때까지 하회할 겁니다. 그 자리 때를 이탈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탈한다 하더라도 그 일시적으로 이탈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1850 정도? 그 정도라면 뭐 충분히 찍고서 올라오니까 여기서 이제 빠져봤자 한 2.5%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빠지면 뭐 바닥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거래대금 자체가 증가가 돼야 되는데 아마 거래대금은 내일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일 겁니다. 왜일까요? 제일모직 때문에. 제일모직 때문에 아마 거래대금은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이에요.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오히려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습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일괄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근데 탄력도 면에서는 코스닥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결국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530포인트 대에 지지 라인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 사실 이게 530포인트 지지를 할까 내심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을 겁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고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 지수가 밀렸어도 급등을 해주는 그런 섹터들은 종목군들은 있습니다. 그게 4분기 실적이 좋은 애들이에요.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나 이슈가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반격시당, 즉 연말에서 내년 초로 넘어가는 구간에 좋은 결실을 분명히 맺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흔들린다라고 해서 하더라도 조금 버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도 보게 된다라면 뭐가 있죠? 환율 같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환율. 그죠? 환율을 좀 보게 되면 좌측은 원화예요. 우측은 엔화입니다. 엔화도 보게 되면 이렇게 목표치가 도달했어요. 오버슈팅 나오고 난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데 12월 8일 날 121.85엔 찍었거든요. 요날 리포트가 좀 나온 게 있어요. 130엔 간다고. 130엔 간다라는 그 리포트. 거기가 정확하게 꼭지 맞고서 밀린단 말이에요.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렸는데 오늘 급반등이 좀 나와줬어요. 자, 일단은 원화 약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엔화도
지금 약세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 확대, 이게 지금 약세 속도가 엔화가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요거 하나 잘 생각해 놓으세요. 원화 약세 되고 있다라는 거. 엔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유가가 있을 거예요. 유가. 유가 신저가예요. 그죠? 신저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5달러, 60달러까지 깨져버렸어요. 근데 요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러시아. 러시아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 미국하고의 그런 사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셰일가스에 대한 그런 얘기들. 이런저런 복합적으로 요인이 작용을 하면서 유가가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자. 환율이 왜 올라가냐면, 유가를 다시 보게 되면 환율이 왜 이렇게 됐나 잘 생각해 보자고요. 원화 약세, 그 다음에 유가 하락, 우리나라의 호조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악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호재일 것 같습니다. 왜? 수출하잖아요. 그죠? 수출 경쟁력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 유가 하락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유가 다 수입해옵니다. 그죠? 다 수입해와요. 유가가 떨어집니다. 좋잖아요. 그죠? 왜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럼 뭘 사야 되겠어요? 롯데케미칼. 계속 얘기해드리잖아요. 사실하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대한유아. 대한유아. 근데 요 얘기했다고 또 이제 뭐 그 얘기할 거예요. SK케미칼, S-Oil, GS. S-Oil은 참 좋은 기름이에요. 참 좋은 기름인데 주가는 그렇게 그다지. 최근에 반등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정유주 살 바에는 차라리 SK이노베이션이 안 사겠고 저거 살 것 같습니다. 롯데케미칼. 대한유아나. 대한유아는 같이 주라고 했어요. 롯데케미칼 뭐 실적 안 좋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급락 나왔었죠. 기회입니다. 기회. 16만원 이하 권역에서 매수하면 수익은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안 좋고 이런 부분들 연기금들 바치고 있고 국보펀드 뭐 이런 얘기도 해드렸었고 그러면서 종목 선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역별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거, 정별에서 이런 이런 스타일의 종목군들. 결국엔 안 올라가 있는 종목군도 있지만 올라간 종목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경기 민감주를 살 거예요. 근데 유가도 마찬가지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악재적인 요인이 없습니다. 다만 엔화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동차.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가장 올라가기 힘들겠죠.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현대차 쉽게 안 빠집니다. 왜 안 빠질까요? 일단 많이 빠졌지만 더 이상 빠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게 PBR이 6배도 안 됩니다. 6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현대차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버리게 된다라면, 즉 나는 주가 변동폭 싣고 그냥 은행에 넣어놓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현대차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면 돼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현대차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많이 빠졌는데 이거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올라갔잖아요. 그죠? 저점 나왔으니까 요 한마디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충. 그럼 대충 이 마디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쉬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락 N자역으로 밀리겠네요. 이렇게. 그럼 밀렸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이제 박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19만원대에 타진을 할 겁니다. 타진을 다시. 그러면 요 박스 플레이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크게 깨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식에 대해서 욕심 없어. 은행 적금 2%, 세금 다 떼고 뭐하고 해서 2%도 안 되는 거. 나는 주식으로 2%만 먹으면 돼. 1년 해서. 이거 사면 돼요. 이거. 현대차. 긴 거 아닌 건 지나보면 안다니까요. 이거 사시면 됩니다. 조정시에.
분할로 매수해서 저기 14만 9천 원 저점이었으니까 저 자리 때까지 분할 매수하세요. 그렇게 해서 갖고 가면 아마 은행에 몇 배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롯데케미칼 한번 보자고요. 계속 얘기해 드렸으니까 얘기 쏙 빼버리면 서운해 하실 거 아니에요. 자, 롯데케미칼 보자고요. 하락 수혜대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넘어갔죠? 넘어갔다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자, 단기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왔어요. 원, 투, 쓰리, 언더슈팅. 나오고 난 이후에 바로 회복했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주식 잔소리 때도 이거 사시라고, 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날 장땡봉 나왔던 게 리포트 뭐 안 좋네 뭐 하네 뭐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뚜껑 열어봐야 할 거거든요. 열어봐요. 근데도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 빠졌으니까 이 빠진 폭의 절반 되돌림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최근에 매수했어요. 그럼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얼마예요? 16만 6천 원 자리대가 1차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하락 N자역으로 빠졌으니까 이렇게 보게 된 17만 원이 2차 정도 되겠네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17만원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16만원 이하 권역에서 산 사람들은 이거는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야, 너 역별 종목 사지 말라고 했잖아. 역별 종목 사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왜 사니? 그죠? 60일선 위에 있잖아요. 종목이 60일선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60일선의 방향성이 어때요? 들어 누워 있잖아요. 그죠? 들어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아, 업황이 괜찮고 애틀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괜찮으니까 어떤 부분들도 있겠구나. 즉 차트가 좀 괜찮나 한번 보자. 업황이 괜찮으니까 차트도 돌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어? 하락수혜 때 넘어갔네? 그럼 관심 있게 좀 보면 되겠네. 실적 수급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 몇 거래일이에요 벌써? 둘, 넷, 여섯, 여덟, 9거래일이네요. 9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줬고 그 전에도 매수해줬고요. 그리고 기관애들 오늘 이거를 연속적으로 양매수가 나와줬네요. 실적 안 좋다라는 리포트 내리면서 이 30만주 물량 다 때렸네요. 결국엔 기관애들이 참 답답하게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답답하게 단기 플레이 맨날 물리고 손절하고 그래서 신저가 만들고 신저가 나온 종목군들 대형 섹터 중에 신저가 나온 종목군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기관에다 신저가 만듭니다. 한번 긴 거 아닌가 한번 돌려보세요. 차트. 뭐 안 좋다 싶으면 무조건 때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사시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런 주식들을 사게 되면 괜찮은 거니까 크게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거래 수량이 많이 빠진다고 해도 1850 정도까지는 열어두되 아 지금 1900이니까 1850대까지 빠진다고 하니까 지금 50포인트 더 빠지니까 현금 만들었다가 다시 사야지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실적 여기서 실적이 좋으면 돼요. 즉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가진 기업이 실적이 괜찮은가를 좀 보세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13년 대비해서 좋아야 돼요. 14년이 좋아야 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역별 종목 관심 제외하세요. 역별 종목을 관심을 좀 제외하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대형 섹터들이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횡보 내지는 한 마디 더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별 종목군들 하지 마세요. 대형 섹터 특히나 보게 되면 건설, 조선, 기계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매수하시거든요. 왜?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것들 매수를 하시는데 저는 업황을 계속 썩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역별이고 역별에서 빠지는 게 더 빠져요. 만약에 지수가 1850까지 다이렉트로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 낙폭가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낙폭이 컸던 종목군도 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요.
정배열 추입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어저께 공개 방송 해드렸거든요. 장중 공개 방송 샘플러스에서 해드렸는데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군들 몇몇 개 말씀을 드렸어요. 나 같으면 이런 종목 본다. 그 얘기했던 게 대표적으로 SH에너지화학도 지난번 공개 방송 때 마다 얘기했던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거. 역배열 그 정배열 추입 구간 중에서 더 좋은 거는 61선에 대한 방향성 이제 틀어놓은 것들을 보세요. 그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니까. 그리고 거리량이 실리기 시작하는 거. 실리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괜찮을 거예요. 물론 역배열 종목군도 61선을 타면서 거리량이 증가되는 종목군들 보시면 돼요. 연말 연초의 특징이 역배열 종목군들 대량 거래 동반하면서 한마디씩 다 움직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커요. 기본 막 4, 50%짜리 다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게 연말 연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61선 위에 있고 거래량 터진 종목군들, 역배열 종목군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고, 맨 마지막으로는 수급 개선 종목이에요. 장 끝나게 되면 어떤 뭐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샀던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샀던 그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보세요. 거기에다가 거래량이 증가되면 좋고 정배열 초입이면 더 좋고 실적 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런 종목 눌릴 때 매수하시면 돼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좀 달려왔는데 강연회를 제가 준비를 했죠. 먼저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진행을 하는데 20일이죠.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할 거예요.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부산 우리투자증권 서면에 있죠. 서면. 거기가 부산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고 주차가 불가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같은 날에 제 파트너죠. 예병군 멘토. 예병군 멘토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전문위원이라고 하라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병군 전문위원이 무료 강연회를 또 합니다. 어디서 하면 김해 경전철 수로 왕릉역 1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김해 문화원이 있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고 여긴 또 주차가 된다고 하니까 많이들 좀 참여하시고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회 많이 오시고요. 좋은 얘기 해드릴 거예요. 연초에 쓸 수 있는 방법 배우실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자, 전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